오늘 의심 사례가 신고됐던 인천 강화 농장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새 확진 농장이 모두 다섯 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울였던 방역이 완전치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양돈 농장에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미 실무 협상에 실질적 진전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초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다음 달 하순 김 위원장이 한국에 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말 점검에서 별 문제가 없었던 스프링클러는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정경심 교수 소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검찰을 고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파주와 연천, 김포에 이어서 오늘 추가로 인천 강화 쪽에서 다섯 번째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대단히 이례적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절박한 상황이다. 방역이 완전치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역에 이 전염병이 확산됐고 일부 지역은 돼지 전멸 상태라는 국정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전국의 돼지에 대해서 48시간 동안 이동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정부의 긴급 발표 대책부터 보시죠. 김민철 기자입니다. 첫 발병 후 일주일간 경기도에서는 파주 두 곳과 연천 김포로 확진 농장이 늘어났습니다. 곧이어 인천 강화도까지 농장 다섯 곳에서 돼지가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방역이 완전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관계부처를 질책했습니다. 방역이 완전치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내부의 확산을 막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지침을 뛰어넘더라도 단호하고 신속하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방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정오를 기해 전국 모든 돼지에 대한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며 이후 사안에 따라 지역별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6개 시군에 한정돼 있던 중점관리 지역을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다시 4개의 권역으로 분류돼 앞으로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과 반출은 권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북한 접경 14개 시군과 하천 도로를 집중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14시간만 운영되었던 거점 소독 지역 내 통제 초소도 24시간 휘지 않고 비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현재 정확한 감염 경로나 감염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난감하죠. 확진 판정 받은 다섯 곳의 농가의 공통점을 분석해서 합리적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추론 결과 이 다섯 곳의 공통적 특징은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강과 하천에 인접한 곳이라는 겁니다. 손눈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들은 모두 북한과 이어진 강과 하천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병이 확인된 파주 농장을 볼까요? 임진강과 500여 미터, 북한과 1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역시 파주의 또 다른 확진 농장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이 확인된 곳인데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직선거리로 5.2km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병한 연천농장도 북한과 이어진 삼이천에서 불과 1km가량 거리에 있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나온 김포의 양돈농장도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합류부와 멀지 않습니다.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인천 강화농장은 다섯 번째 확진 판정이 난 곳인데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7에서 8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양돈 농장들의 이 같은 지리적 공통점 때문에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강과 하천이 감염의 통로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임진강과 한강 하류부에 물을 떠서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돼지 부산물이나 분뇨 등이 흘러나왔는지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네, 이번엔 다섯 번째 확진 판정이 난 인천 강화군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진현 기자, 저녁 8시가 다 돼서 확진 판정이 나왔죠. 그곳 인천 강화 쪽에서. 네, 보건당국은 오늘 오후 7시 45분쯤 강화군 의심 농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다섯 번째 농가입니다. 이 정밀 검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이곳 강화 지역 축산 농가들은 허탈해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농장의 경우 오늘 오전 보건당국이 혈청검사를 벌이던 중에 발견했습니다. 현재 이 농가는 돼지 4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돼지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까지 발병 지역이 확대되면서 방역 당국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곳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는 24시간 운영되는 거점 소독시설이 마련됐습니다. 강화도로 진입하는 차량 모두를 일일이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네 번째 확진 판정 받은 곳이 파주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파주에서만 두 번이나 발병했는데 이 파주 쪽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오늘 아침 국내에서 네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의 양동 농장은 하루 종일 이 돼지 매몰 처분이 진행됐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돼지 2,30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했고 축사 소독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농가입니다. 이 반경 3km 내에는 17개 농가가 있는데 이 사육 돼지가 무려 2만 9천여 마리입니다. 워낙 돼지 수가 많다 보니 추가로 돼지를 처분할지는 아직 방역 당국이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한강 이남에서 처음 발병한 김포 양동 농장도 본격적인 매몰 처분에 들어가서 돼지 1,800마리를 처분했습니다. 또 반경 3km 안에 8개 농장의 돼지 3천여 마리도 방까지 매몰 처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포 확진 농장의 경우엔 당초 지자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확진 판정이 나면서 정밀 검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진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방금 보신 다섯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강화도 농장은 이제 역학 관계를 파악 중입니다만은 앞서 네 곳의 확진 농장은 차량 이동으로 서로 연관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국이 여러 경로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효연 기자입니다. 맨 처음 확진 농장을 오간 차량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확진 농장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축산 차량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차량이 원인이라면 단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을 누빌 수 있어 큰일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역학관계를 단정짓기는 아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복으로 이 역학이 있는 농가, 이게 한 42농가 정도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적인 그런 역학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야생 멧돼지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발병 지역 인근 주민들은 고양이나 들깨 등 농장을 마구 드나드는 야생 동물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들깨가 돼지 사료를 먹잖아요. 먹으러 다니잖아요. 들깨가 뭐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암지라도 다 들어가지. 정부가 일단 전국 돼지 이동을 멈춰놨지만 원인 파악이 계속 늦어지면 효과적인 방역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5월에 발병한 북한의 경우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병이 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평안북도에 돼지가 전멸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 전역에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윤입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과정에서 KBS가 취재한 핵심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돼지와 차량, 농가에 뿌리는 소독약 대다수가 효과가 검증이 안 된 제품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효과도 검증이 안 된 채 무작정 살포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 속 돼지들에게 소독약을 뿌립니다. 양돈단지를 드나드는 차량과 농가도 모두 소독 대상입니다. 소독약품은 원액과 물을 일정 비율로 희석해 사용합니다. 비율이 잘못되면 소독 효과가 없거나 떨어집니다. 지난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제 권장약품으로 178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희석 비율이 검증된 정부 허가 제품은 3종뿐입니다. 나머지 175개 제품은 희석 비율이 검증되지 않아 효과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희석 비율이 16배에서 1280배로 적혀 있지만 이는 제약회사들이 정한 것들입니다. 결국 정부가 권장약품으로 발표만 했을 뿐 효과 인증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독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유효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한해서 저희가 178종을 선정했었거든요. 더욱이 돼지 분변 양에 따라 소독약을 뿌리는 시기에 따라 효과도 달라지는데 이 역시 검증은 없었습니다. 분변과 같은 유기물들이 많으면은 소독력이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생각했던 만큼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소독제들이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마다 효과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178개 제품 가운데 알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소독약이 있겠지만 새로 적용이 됐다고 하는 그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 등 해외 검역기관에서 추가로 인증받은 제품은 8개에 불과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소독약품들이 지금도 전국 돼지 농가에 살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시간과의 싸움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빠르게 판정해야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판정기관이 현재 경북 김천에 있습니다. 최북단 의심 농가에서 이곳 경북 김천 판정기관까지 검사하러 가는 데만 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어서 노윤정 기자입니다. 파주에서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된 16일 오후 5시 40분. 양주에서 출발한 시료 택시팀. 퇴근 시간과 겹쳐 2시간 반 만에 농가에 도착합니다. 시료가 농가를 출발한 건 밤 9시. 시간 단축을 위해 김천에서 출발한 검역본부 직원과 덕평 휴게소에서 접선하기로 했지만 길이 막혀 북수원에서 전달합니다. 시료가 검역본부에 도착한 건 4시간 반 뒤. 확진까지 걸린 12시간 50분 중 7시간을 길에서 보낸 셈입니다. 그 뒤 양성 판정이 나온 두 건의 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 없으니까 빨리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하고 빨리 살처분을 진행을 하라라는 게. 확진 판정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경북에만 있다 보니 벌어진 상황. 자, 초동 단계에서 이 교통시간을 줄여야 한다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제 오후부터 소방헬기를 긴급 투입했더니 확진 판정까지 7시간 10분으로 줄었습니다. 어제는 파주에서 김천, 오늘도 강화에서 김천 두 번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급한 불은 껐지만 의심 신고가 늘면 소방헬기를 계속 투입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검역시설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농식품부는 예산 문제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이 오늘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9번째 한미정상회담입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두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가 관심사였습니다. 핵심적 메시지는 북한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했다는 겁니다.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이어서인지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김지선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6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핵심 의제는 비핵화. 두 정상은 빠른 시일에 북미 실무 협상을 열고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열리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적대 관계를 끝내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싱가포르 합의 정신은 유효하다면서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We are not considering actions at all. There's no reason for actions. I will say this: if I weren't president, you'd be at war with North Korea, in my opinion. 북한이 실무 협상 의제로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제시한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65분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체제 보장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했고 제재 완화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은 나왔다고만 말했습니다.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북미 간 접점을 찾는 문제는 실무 협상의 몫으로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유엔 총회 연설에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밝힐 예정인데 북한과 국제사회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한미 두 나라 정상은 방금 보신 오늘 아침 정상회담에 이어서 곧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섭니다. 유엔 본부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은규 특파원, 앞선 정상회담에선 다소 신중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도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네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3차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올지 알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도 얘기했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적 발언이 그렇지만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방법론, 북한 입장에서는 모호합니다. 대북 제재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딱히 입장 변화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질문이 마침 나왔습니다. 어떤 행동, 비핵화 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라는 또 질문도 모호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런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재 해제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북미 실무협상이 임박한 분위기에서 협상도 시작 안 했는데 섣불리 유화책 등을 내놓기 꺼려하는 신중한 태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신중한 태도와는 또 별개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 가능하다 이 말도 했군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언제 만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could be soon, 그런 일이 곧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번이나 연달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3차 정상회담 연내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북미 실무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3차 정상회담 빨리 성사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 성사되면 역사적 업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 유엔 본부 앞인 거죠. 잠시 후 그곳 유엔 총회에서 한미 두 나라 정상이 연설을 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중한 태도,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유엔 공개 연설에서 혹여 중대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관련 시기 장소 등을 본인이 직접 발표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섭니다. 네, 유엔 본부 김웅규 특파원이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한미 두 나라 정상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정상이 한국의 미국 무기 수입을 강조하고 나선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김민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11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 등 경제 협력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의 미국 무기 수입에 관한 두 정상의 언급입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산다고 치켜세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 현황과 향후 3년간 도입 계획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산 나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미국산 무기 구매와 방위비 분담금을 꾸준히 늘린 점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설명했다고도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잠재우려는 의도이자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왔는데 우리 측이 이미 미국에 적지 않은 동맹 비용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과도한 청구서를 차단하려 했다는 겁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는데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초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서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6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두 나라 관계 강화가 목적으로 보이지만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대비한 성격도 짙어 보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북중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방중한다고 전했습니다. 북중수교일은 다음 달 6일로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이때 맞춰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 위원장이 방중하게 되면 지난해 3월 이후 다섯 번째고 올해 들어서는 1월 이후 아홉 달 만입니다. 지난 6월 방북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석 달여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방중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중 양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북중수교 70주년을 성대히 기념하고 북중관계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중은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비핵화 방안과 상응 조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인 전통적 우위 관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나름대로 실질적인 협의도 좀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이 골고루 다 대외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정보원도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다음 달 6일을 전후에 베이징이나 동북 삼성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국가정보원은 2, 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요양병원이다 보니 산소 공급을 받는 고령의 중환자들이 많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박재우 기자입니다.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에 매캐한 연기가 퍼지자 환자들의 비상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탁 소리 날 때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는 퍼져갖고 안 배웠어. 앞에 안 보였어? 네. 그 정도 연기가 심했어요? 예, 심해서 앞이 안 배워. 화재 소식을 들은 환자 가족들이 황급히 뛰어왔지만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연기를 완전히 빼내기 위해 4층 유리창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병원 밖으로 나왔지만 소방대원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다른 환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중환자실에 있던 90살 김모 할머니와 86살 이모 할아버지 등 2명이 숨졌고 47명은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중환자여서 추가 인명피해도 우려됩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산소가 끊긴 상태에서 그 복합적으로 아마 중상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대규모 요양병원 화재 피해가 나면서 지난해 47명이 숨졌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강화된 소방 점검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호입니다. 대낮에 일어났음에도 인명피해가 컸던 이번 화재.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고 스프링클러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오전 9시쯤 요양병원 건물은 점검을 이유로 전기 공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바로 몇 분 뒤. 목격자들은 보일러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고 말합니다. 9시부터 이제 단전이 됐거든요. 9시 조금 넘어서 뭐 펑 소리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야 소리가 나서 제가 소화기 들고 가니까 연기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병원 내부 구조입니다. 사고 당시 보일러실에는 보일러 외에 의료용 산소통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일러실 인근 집중치료실 등에 있는 환자들에게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가 끊기면서 산소통 공급장치를 직원이 수동으로 조작하다 불길이 솟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동하는 과정에서 이제도 불이 난 거예요. 보일러실 천장에는 자동 소화장치가 있어 작동됐지만 초기에 불을 끄는 데 실패했고 2,300제곱미터 규모의 병원 4층이 10분도 안 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찬 연기를 빼내기 위해 병원 창문을 깨면서 현장에는 이렇게 유리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더구나 사고 당시 병원 곳곳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실시한 종합소방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확인은 스프링클러는 작동을 안 했습니다. 다만 그 경보 비상 경보 벨은 울렸고 스프링클러는 작동을 안 했습니다. 또 대피 방송도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화재 초기 대응과 방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번엔 조국 법무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는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하겠습니다. 네, 방준원 기자, 오늘 검찰 수사에선 새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검찰은 어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면서 관련자 소환을 병행했습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와 운동학원과 관련된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 장관의 자택에 대해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자택 압수수색으로는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한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 입회를 기다리느라 압수수색에 즉시 착수하지 못했고 입회한 변호사가 압수수색 범위에 이의를 제기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부받느라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체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편 조 장관의 처남, 즉 정경심 교수 동생의 집에서 WFM의 실물증권 12만 주를 발견했는데요. 검찰은 이 12만 주 주식의 출처 그리고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또 배우자 정경심 교수 소환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곧 검찰 주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남은 주요 수사 일정은 정경심 교수의 소환입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정 교수는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주변에선 그 시기를 이번 주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압수수색은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피의자로 적시했는데요. 결국 정 교수 조사 이후 조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정 교수 측에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 수사 기록 등사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 측은 이미 기소돼 증거를 없앨 수도 없다며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방준원 기자였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어제 압수수색 이후에 여야 반응은 말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 행동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카드를,
반대로 한국당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 여기서도 관심사는 조국이었습니다. 인사말을 하던 이해찬 대표는 현 상황이 난감하다는 듯 실소를 터뜨립니다. 정말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왔습니다. 현직 법무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그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 검찰이 조 장관 본인에 대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채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려 여론몰이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검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심각성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적으론 검찰 수사에 따른 말 못할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 방침에 대해 사선의 송영길 의원은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여당의 검찰 고발 검토는 수사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해임 건의안 제출 논의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식과 양심이 있는 다른 야당 그리고 일부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도 맞부딪혔습니다. 한국당이 조국 장관의 배우자와 딸 등 조 장관 의혹 관련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한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 현안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지난해 말 간호사를 대피시키려다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유족들의 신청에 정부가 최근 이를 불허했는데 결국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가 입수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 영상입니다. 임 교수가 진료실에서 뛰쳐나오고 환자 박모 씨가 흉기를 들고 뒤를 쫓아나옵니다. 달아나던 임 교수는 잠깐 멈춰선 채 뒤를 돌아보며 어서 피하라는 듯 주변에 손짓합니다. 그러자 박 씨가 몸을 돌려 임 교수를 쫓아갔고 임 교수는 결국 쫓아온 박 씨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주변 간호사들한테 지휘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범인이 더 가깝게 임세훈 교수님한테 쫓아가는 상황이 됐고 수사를 했던 경찰도 임 교수가 피하라는 말과 손짓을 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돌아보면서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분명히 책을 문 열고 나오면서 간호사한테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의 유족들이 신청한 의사자 지정 신청에 대해 지난 7월 9일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의사자는 생명과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하다 숨진 사람을 말하는데 임 교수가 간호사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단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라는 직접적 적극적이라는 행위에 확인하기 위한 것들이 좀 미비하다. 그 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다. 유족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생명 등을 보호하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행위를 하다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이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도 의사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 여부는 법정에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자행된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당시 고문과 불법 수사로 만들어진 허위 증거에 세 사람이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등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사건 발생 37년 만에 법원이 피해자와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일가족 3명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죄명은 간첩, 고문기술자 이근한 등 수사관들의 구타와 물, 전기, 잠 안 재우기 고문으로 세 사람은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정형근 등 공안검사들은 진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수사관들을 불렀고 이들의 구타와 고문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거짓 증거로 재판에 넘겨져 이 가운데 한 명이 사형을 당했고 다른 두 명은 구치소에서 숨지거나 출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2년 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피해자들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조작된 지 37년 만입니다. 법원은 사형당한 고 최으로 씨에게 23억 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뒤 한을 품고 세상을 등진 조카들과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행위를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족들도 간첩의 가족이라는 오명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기관 법무부는 불법 행위는 없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법무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재판이 항소를 통해 길어지게 되면 재판 때문에 피로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을 잊을 수가 없고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약속한 조국 장관 체제의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를 지적한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수법 등이 유사한 성폭행 사건이 7건이나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들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령 용의자 이모 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역 인근입니다. 1986년 2월 이 근처 야산에서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 남성이 20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피해자 옷으로 재갈을 물리고 결박한 겁니다. 이러한 성폭행은 이 무렵 7건이나 일어났습니다. 화성 연쇄 성폭행이라 부를 만한데 범행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서 연쇄 살인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연쇄 성폭행 발생 시기는 연쇄살인 유령 용의자 이모 씨의 군제대 이후부터 1차 연쇄살인 발생 전까지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발생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타킹으로 결박하거나 속옷을 머리에 씌우는 등 연쇄살인과 똑같은 수법의 사건도 있습니다. 이 씨가 연쇄성폭행도 저질렀을 가능성을 크게 봐야 할 대목들입니다. 오직 그 범인이 독특한 자기만의 성적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그 서명행위, 즉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많이 일치가 된다면 동일범에 의한 범행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연쇄살인범들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범행 강도가 강해져 살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년 전 당시 수사팀은 연쇄성폭행과 연쇄살인의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속속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범죄심리분석요원 6명을 추가 투입해 연쇄살인 전후 유사범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영양제를 맞으러 병원에 간 임신부가 낙태 수술을 받아서 아이를 잃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의사에 대한 비난과 함께 면허 박탈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 기자, 저도 그렇고 이 소식 들은 대부분의 시민들 반응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사가 확인도 하지 않고 영양제를 맞을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의사 자격이 없다. 의사 자격을 박탈을 해야 된다.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워낙 이 소식이 충격적이어서 그런데요. 의사면허 박탈은 그럼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은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의사 본인이 약물 중독자일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진료비 부당 청구 등입니다. 이번 사건 의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 치상입니다. 면허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범죄나 이 살인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만 이 면허 취소 요건에 없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럼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면허 박탈이 가능한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었나요? 앞서 설명드린 의사 면허 취소 요건 중에 부동의 낙태죄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가 임신부 동의를 받지 않고 낙태 수술을 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 경찰이 처음에 이 부동의 낙태죄 적용을 검토를 했었는데 의사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수술로 임신부 몸이 다친 거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 업무상 과실치사는 지금 임신부 몸에 대한 건데 태아가 죽었으니까 숨졌으니까 과실치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형법에선 이 태아 단계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치사 또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이 의사는 병원을 옮겨서 계속 지금 진료를 보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의사는 지금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진료 일정도 나와 있고요. 바로 어제 오후까지도 환자를 봤다는 기록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이 법과 관련해서 의사 면허 박탈과 관련해서 지금 불만들이 있고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어떤 범죄든 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허 취소 규정을 옛날로 되돌리자라고 해서 이 개정안들, 의료법 개정안들이 꾸준히 발의가 됐었는데 예. 지난 20년간 20여 건의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다 폐기가 됐습니다. 의사 단체들의 반발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20대 국회에도 10여 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네, 사실은 엄격했는데 완화됐다가 다시 지금 되돌아갈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제주 한라산에는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었죠.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 물이 가득 차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록담의 비경 박천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한라산 백록담이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밝은 햇살을 머금은 호수엔 코발트빛 물결이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태풍 타파가 한라산에 700mm가 넘는 비를 뿌리면서 산정호수가 오랜만에 만수위를 이룬 겁니다. 물이 거의 없던 평상시와 달리 만수를 이룬 백록담은 한라산이 주는 또 하나의 비경입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탁 트이고 백록담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물도 어제 비가 와서 가득 차 있어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높이 140m의 분화구에 둘러싸인 백록담 안에는 터줏대감인 노루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으며 망중한을 즐깁니다. 해발 1950m 한라산 정상 호수에 맑은 물이 가득 차면서 한 폭의 그림 같은 절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백록담에 올라 뜻하지 않은 풍경을 본 등산객들은 정상에 오른 피곤함도 잊은 채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한 장 한 장 사진 속에 장엄한 백록담을 담으며 절경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태풍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백록담의 만수위를 우리가 또 본다는 게 굉장히 또 기쁘네요. 화산 지형 특성상 물이 금방 빠지는 한라산 백록담. 이에 따라 만수위 장관은 이달 말까지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이정후가 최다 안타왕을 향한 강한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기습번트 안타까지 만들어내며 200안타를 향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재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키움의 이정후가 1회 초 1사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2루수 병살타로 물러나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3회 이정후의 두 번째 타석인데요. 기아 관중석에서 이정후 그리고 기아를 응원하는 플래카드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알고 보니 이정후의 후배들인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었는데요. 후배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이정후는 삼진 아웃으로 물러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최다 안타 1위답게 6회 기어이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습번트 타구가 투수 앞으로 향했지만 1루로 던진 공이 그만 뒤로 빠졌습니다. 송구가 제대로 갔어도 세이프였을 만큼 이정후의 빠른 발이 돋보였습니다. 집념이 만들어낸 이정후의 시즌 192번째 안타였습니다. 1위 추격에 나선 두산의 오재일이 3회 석점 홈런으로 선취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오재일이 4년 연속 20홈런을 달성하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오재일은 5회 연타석 홈런까지 터뜨리면서 5기 확정을 노리는 NC와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안타를 때린 뒤 2루까지 노리다 협살에 걸리고만 KT 타자 로아스. 절묘하게 태그를 피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아웃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올 시즌 드라마 같은 반전을 이룬 선수가 양현종입니다. 가족의 이름을 이니셜로 새긴 운동화를 신고 평균 자책점 왕이 된다면 이 상을 딸에게 바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유현진, 김광현. 아, 그래도 현진이 형 해야죠. 유현진, 박찬호. 그래도 현진이 형이지 않을까요? 양현종, 김광현. 스포츠 선수, 직장인. 전 직장인이요. 아, 왜? 왜 그렇죠? 그냥 힘들어요. 힘들었던 4월, 자책점이 무려 8.01. 이후 투구폼을 바꾸고 체인지업을 연마해 2.29까지 낮췄습니다. 들었을 때 이 오른손 글러브가 좀 4월 달보다는 좀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온 힘을 다해서 던지기보다는 정말 자세를 만들어 놓고 앞에서 좀 강하게 던지자고 정말 직구랑 체인지업이랑 던지는 폼이 똑같더라고요. 팔 때리는 슬로잉이나 이게 똑같다 보니까 이래서 아 타자들이 못 치는구나 해서 저도 좀 그걸 모티브로 조금 예, 좀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흉내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투수는 던지는 거랑 뛰기만 하면 된다고. 열심히 던지려고 예, 그만큼 좀 런닝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이프랑 애 아이들. 네, 올 초에 2월 달에 2월 초에 이제 수술해가지고 심장 쪽에 이제 좀 수술했는데 잘 이겨내줬고 잘 이겨내줘서 그냥 뭐 고맙고 사랑하다는 말밖에 없고. 돌발 행동을 했던 정은원에게 메시지를 전한 양현종. 직접 이제 선배한테 와서 사과한다는 그런 자체가 너무 뭐 항상 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뭐. 사퇴한 김기태 감독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네, 항상 앞으로도 술 조금만 네, 드시면 항상 건강 생각하시고.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템파베이의 최지만이 시즌 17호 홈런과 쐐기 득점 등으로 맹활약했습니다. 전광판에 새겨진 대박이라는 한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팀이 4대0으로 끌려가던 4회 말 1사 1삼루. 요즘 템파베이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 최지만이 슬라이더를 받아쳐 비거리 123m의 석점 홈런을 때립니다. 외야 전광판 한번 보시죠. 대박이라는 글자 눈길을 끄네요. 시즌 17호 홈런으로 자신의 한 시즌 최다 홈런을 또 하나 늘렸습니다. 최지만은 6대4로 역전에 성공한 6회 선두 타자로 나와 안타로 출루합니다. 수비 시프트를 절묘하게 피하는 타구를 날린 뒤 2루에 안착했습니다. 구속타 때 홈까지 밟아 팀의 쐐기 득점을 안겼습니다. 최지만의 활약 속에 승리한 템파베이는 클리블랜드를 따돌리고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K리그 주간 MVP로 선정된 포항의 완델소는 오늘도 돋보였습니다. 환상적인 개인기로 일류첸코의 골을 만들어줬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상위 스플릿 진출을 노리는 포항과 강등권 탈출에 도전하는 제주의 대결. 전반전 홈팀 포항이 지난 라운드 MVP 완델손을 앞세워 제주를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27분 완델손이 올린 코너킥이 김광석의 머리와 제주 수비수의 몸을 거쳐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지만 제주 오승훈 골키퍼가 실점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집념의 완델손은 기어이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10분 왼쪽 측면에서 환상적인 드리블로 제주 수비수 3명을 제친 뒤 문전을 향해 크로스를 올렸고 일류첸코가 강력한 헤딩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답답했던 흐름을 단번에 뚫어낸 시원한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였습니다. 시즌 6호 도움을 올린 완델손은 5분 뒤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습니다. 골문 구석을 향해 슈팅을 날렸지만 이번에는 오승훈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완델수는 경기 종료 9분 전 허벅지 근육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포항은 경기 막판 첫 골의 주인공 일류첸코가 세기 골을 터뜨렸습니다.
포항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만회한 제주에 2대1로 이겼습니다. 포항은 수원에 승점 2점 차로 앞선 6위로 올라서 상위 스플릿 진출에 위안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축구 황제 메시가 4년 만에 피파 올해의 선수에 뽑혀 통산 6회로 역대 최다 수상자가 됐습니다. 이 메시의 수상을 질투한 걸까요? 호날두는 시상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손기성 기자가 전합니다. 메시와 호날두, 판데이크 최종 후보 3인 가운데 피파가 꼽은 최고의 선수는 메시였습니다. 리오넬 메시. 메시는 각국 대표팀 주장과 감독, 미디어 투표 등에서 46포인트를 얻어 판데이크를 8포인트 앞섰습니다. 호날두는 3위에 그쳤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와 챔스 등에서 총 54골을 터뜨린 메시는 4년 만에 올해의 선수상을 되찾았습니다. 통산 6번째 역대 최다 수상 기록입니다. Muy lindo, muy emocionante todo el día de hoy por el hecho de vivirlo con mis hijos, de poder compartir esto con ellos. La verdad que 메시의 수상을 예감한 듯 호날두는 불과 140km 떨어진 시상식장에 불참하는 노쇼를 선택했습니다. 호날두는 시상식 후 SNS에 밤이 지나면 언젠가 새벽이 오게 마련이다는 의미심장한 문구와 함께 책을 읽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메시가 올해의 선수 후보 중 호날두를 2순위로 선택했지만 호날두는 1순위로 팀 동료 데리트를 뽑는 등 메시에겐 한 표도 주지 않았습니다. 메시를 향한 호날두의 질투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메시와 올해의 선수상을 양분했던 호날두는 이탈리아 리그 이적 이후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경쟁자들을 향한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We won that game. That's why I'm here, not you. So that's how football is. But we all know what an incredible job you did, what an incredible job Pep did. 가장 멋진 골을 가리는 푸슈카시 상의 주인공은 엄청난 오버헤드킥을 선보인 다니엘 조리가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국제축구연맹과 국제축구선수협회가 함께 선정한 월드베스트 11 후보에 올랐던 손흥민이 공격수 부문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은 국제축구연맹이 발표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서 세계 14위에 올랐습니다. 메시와 호날두 그리고 은바페가 1, 2, 3위를 차지했고 손흥민은 살라와 네이마르 등에 이어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선정됐는데 손흥민에 이어 프랑스의 스트라이커 벤제마가 15위에 올랐습니다. 2m 6cm 여자 배구 역대 최장신 공격수 러츠의 공격입니다. 점프도 거의 하지 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스파이크에 성공하네요. 이번엔 네트를 훌쩍 넘는 긴 팔을 이용한 블로킹까지 보여줍니다. 러츠가 21점으로 맹활약한 가운데 GS 칼텍스는 실업팀 양산시청을 꺾고 코보컵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펜스에 부딪혀도 공을 잡으면 안 아플까요? 공을 잡고 나서 활짝 웃는 선수, 미국 프로야구에서 나온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 플레이, 오늘의 영상입니다. 네, 앞서 뉴스 첫머리에서 전해드렸지만 국내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인천 강화 쪽에서 5번째 확진 판정 농가가 나왔는데요.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화도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진현 기자, 5번째 확진 판정 받은 소식을 포함해서 혹시 뭐 새로운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 함께 전해주시죠. 네, 아직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만 이 보건당국은 오늘 오후 7시 45분쯤 이 강화군 의심 농장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양성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한 5번째 농가입니다. 이 정밀 검사가 결과가 알려지면서 이곳 강화 지역 축산 농가들은 허탈해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농장의 경우 오늘 오전 보건당국이 혈청 검사를 벌이던 중에 발견했습니다. 현재 이 농가는 돼지 4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돼지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까지 이 발병 지역이 확대되면서 방역 당국도 반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곳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는 24시간 운영되는 이 거점 소독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이 강화도를 진입하는 차량 모두 일일이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아침 국내에서 네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의 양동 농장은 하루 종일 돼지 매몰 처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돼지 2,30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했고 축사까지 소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농가입니다. 반경 3km 내에는 17개 농가가 있는데 사육 돼지가 무려 2만 9천여 두에 이릅니다. 워낙 돼지 수가 많다 보니 추가로 돼지를 처분할지는 아직 방역 당국이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한강 이남에서 처음 발병한 김포 양동 농장도 본격적인 매몰 처분에 들어가서 농장 돼지의 1,800마리를 처분했습니다. 또 반경 3km 안에 8개 농장의 돼지 3,000여 마리도 반까지 매몰 처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화대교 현장에서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네, 오늘은 따사로운 햇살이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떨까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강일한 기상캐스터, 내일 기온은 얼마나 오르나요? 네, 한낮에 햇살은 따사롭지만 해가 지자마자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요즘입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내일 서울 기온의 시간대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로 서늘하겠고 점차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한낮 시간에는 2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계절이 깊어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단풍이 기다려지는데 첫 단풍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설악산은 9월 28일 이번 주말에 첫 단풍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월부터 그 밖의 지역에 단풍이 물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10월 하순에는 남부지방에서도 첫 단풍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안개가 무척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되고요.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15도 아래에서 출발하는 곳이 많겠고 한낮 기온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도 전주 26도 등으로 25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 그 밖의 상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남부지방과 충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시 뉴스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